안녕하세요. 네, 이지선입니다. 아, 이제 우리 1차 시험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또 작년 경험 비춰보셔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2차 문의도 저한테 많이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올해 1월부터 쭉 저와 함께 2차를 계속해서 수강하고 계신 선생님들도 또 많이 계십니다. 아,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염려하시지 마시라고 1차에 매진하시고 1차 끝나자마자 또 저와 함께라면 2차는 문제 없으니까 염려하시지 마시라고 제가 응원의 메시지 전해드리면서 이지선 유아 임용에서 운영하고 있는 2차 과정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지선 유아 임용은 1차 과정반이 따로 있고요. 1차 과정반처럼 그런 커리큘럼으로 운영되는 2차 과정반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2차를 충분하게 준비하실 수 있어요. 전혀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직 우리 이제 사전 예고가 안 나왔는데요. 이제 시험의 그런 방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요? 지금 이제 점차 1차보다 2차의 비중을 늘려가겠다. 이런 방향은 확실합니다. 2차의 비중을 어떻게 늘려간다고 하고 있냐면요. 1차는 장기적으로 봐서 패스, 페일, 합격, 불합격만 가리겠다.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당장에 될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방향을 지금 벌써 예고했어요. 그리고 1차의 TO를 1차에 사람을 많이 뽑아가지고 1차에 지금 1.5배수 뽑잖아요. 합격자 1.5배수를 뽑는데 뭐 2배수, 3배수, 뭐 5배수까지 뽑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제 뭐 언제 실현이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1차는 패스, 페일, 그쵸? 그 다음에 많은 배수를 뽑아서 실제 당락은 2차에서 가르겠다. 뭐 이런 움직임이 지금 뭐 거의 가시화돼가고 있고 뭐 공공연하게 그렇게 표방하고 있어요. 입시가 아니라 우리 임용 정책에 지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방향은 이미 결정이 돼 있고 요게 이제 언제 가느냐 이런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이 그렇게 결정이 돼 있기 때문에 계속 지금 시험에 그런 출제 경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는 2차는 중요합니다. 1차에 고득점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지금 시점에서는. 자, 그다음에 1차 고득점 하고 나서는 또 안심할 수 없어요. 2차를 또 열심히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걱정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모든 선생님들 저는 다 봤습니다. 어떤 제한도 없어요. 모든 선생님들 다 오실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어떤 반을 운영하고 있는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자, 당연히 이제 과정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냐면 철저한 이론을 구성을 했어요. 2차도 이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론 없이 막 말이 나오나요? 움직여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2차를 대비할 수 있는 철저한 이론. 그다음에 제가 또 개인 지도도 많이 해드립니다. 개인 지도반이 또 있어요. 어떻게 있냐면 실전과 동일한 2차 실전 모의고사반이 줌으로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 그때 상황 봐서 코로나 뭐 이런 상황을 봐서 강의실에서도 선생님들 뵐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혹시나 이제 건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무리는 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그때 상황이 혹시 강의실에 오실 수 없다 이러면 줌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줌으로 실전 모의고사 해가지고 정말 많은 선생님들 합격하셨어요. 막 감사하다는 문자도 많이 받았고 제 카페에다가 합격 수기도 많이 올려주셨어요. 자, 그래서 실제하고 동일한 2차 실전 모의고사는 강의실 실전 모의고사 계획하고 있어요. 그때 상황을 근데 봐야 됩니다. 요즘 워낙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면 줌 실전 모의고사 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또 원거리에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줌 실전 모의고사는 꼭 운영을 할 겁니다. 그래서 2차 실전 모의고사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어요. 지금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실전 모의고사에 응시하시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 지금 줌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줌 실전 모의고사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1대1 피드백 해드리고요. 채점 기준도 다 말씀드리고 점수까지 산출해 주시고 산출해드리고 제가 정말 총평 다 해드립니다. 제가 출제위원급, 채점위원급인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는 평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실제 받으시는 점수보다 제가 점수를 조금 더 짜게 드립니다. 사실 저 선생님들 사랑하기 때문에 점수는 엄격하게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좋은 점수 받으시면 꼭 합격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큰 무리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개설되어 있는 반이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기초한 활동중심 수업이 있어요. 우리가 자유놀이, 활동중심 수업, 이렇게 이제 크게 수업실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경기도나 이런 데서 나눈 문제는 자유놀이 중심이잖아요. 자유놀이는 이제 유아 발현적인 놀이죠. 근데 그거 말고 교사가 계획한 수업이 이제 활동중심 수업인데, 과거에 우리가 해온 수업이 활동중심 수업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활동중심 수업조차도 2019 개정 누리과정에 기초한 활동중심 수업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자유놀이하고의 경계가 약간 애매모호할 정도예요. 그래서 작년에 2차 시험 보셨던 선생님들이 이게 뭐야 멘붕 막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연습했던 거랑 너무 다른 문제가 나온 거예요. 발현적인 이런 게막 가미돼가지고 활동중심 수업인데 그래서 많이 힘들어하셨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작년에 저하고 그 2차 강의 하셨던 선생님들은 시험날 가서 하나도 떨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연습한 거대로 하면 되는구나. 연습한 문제가 나왔구나. 다 그렇게 생각하셨다고 해요. 어떤 시도는 정말 제가 연습 문제 드린 거랑 거의 뭐 비슷하게 나온 그런 시도도 있어요, 사실은.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활동중심 수업 요거 있고요. 활동중심 수업 있고, 그 다음에 줌 실전 모의고사는 당연히 있고요. 활동중심으로 구성된 줌 실전 모의고사, 연중상시로 열려 있습니다. 자, 요 수업은 이미 이제 인터넷에서 올라가 있고요. 요것도 제가 개별 첨삭 해드리기 때문에 언제 든지 들으셔도 개별 첨삭 제가 다 해드려요. 수업 실현 제가 이제 과제 드리거든요. 그거 찍어서 저한테 녹화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요거 다 피드백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그 다음에 많은 선생님들이 너무 걱정하시는 거 자유놀이잖아요. 문제 없어요. 자유놀이도 작년에 저랑 하셨던 선생님 자유놀이 너무 잘하셨거든요. 자유놀이 완전 정복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쳐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모의고사 내드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제가 모의고사 문제 내드린 거 녹화하셔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시면은 제가 또 1대1 피드백 해드립니다. 그리고 실전 모고도 있어요. 정말 입장하셔갖고 실전에서처럼 시험장에 입장하셔가지고 즉석에서 드리는 문제를 풀고 점수 기다리고 하는 그런 실전 모고도 있습니다. 자유놀이 수업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역에 따라서 수업의 반성적 성찰 나눔 요런 것도 있잖아요. 자, 요것도 이제 제가 요거 개강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요거는 이제 1차 끝나고 나면 바로 개강해서 제가 오픈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수업을 제가 딱딱 나눠놨어요. 2차도 하나하나 부분 준비해야 되니까요. 수업 반성적 성찰과 나눔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교수학습 과정안 또 있는 그런 지역이 있잖아요. 교수학습 과정안도 과거의 전통적인 대로만 하면 또안 돼요. 이제 새로운 것들이 좀 가미돼야 될 필요도 있고 해서 이것도 이론이랑 실습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줌 실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줌 실전 모고 같은 경우에 문제를 그 자리에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딱 받아가지고 진짜 각 시도별 구상 시간만큼 구상해가지고 답안지를 딱 내는 거예요. 자, 교수학습 과정안에 관한 그런 과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제별 면접. 우리가 이제 수업 실현만 있는 게 아니라 면접 있잖아요. 그래서 주제별 면접도 제가 강의하고 그다음에 이제 구상형, 즉답형 이런 문제 드리면 또 선생님들께서 그거에 또 답해갖고 저한테 보내시면 제가 또 채점해드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줌 실전 모의고 당연히 있고요. 요 각각의 수업마다 줌 실전 모의고사는 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것도 이제 시험 1차 끝나시고 나면 요거 오픈할 거예요. 면접 대비 지역별 시책이 선생님들 막 굉장히 고민거리잖아요. 지역별 시책도 제가 이제 지역별로 나눠서 같이 근데 지역별로 묶어가지고 한 강의에 넣을 거예요. 근데 나는 뭐 예를 들면 경상도인데 나는 뭐 충청도권 필요 없어.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도 것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또 제가 좀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려고 해요. 지역별 실전 모의고사도 이제 하려고 하고요. 자, 그리고 요 모든 과정이 다 묶여져 있는 요 면접, 그다음에 수업 실현, 그다음에 이제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나눔 요거 다 묶여져 있는 그런 강의는 지금 현재 올라 있어요. 현재 올라가 있고 거기에 보면은 이제 제 수업의 특징은 샘플 강의들이 많아. 샘플로 이제 합격생들이나 그다음에 제가 제작한 그런 모범 수업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모범 수업들은 어떻게 돼 있냐면 전사 자료까지 다 올려놨어요. 발문한 거다 그대로 다 적어놓은 거 있잖아요. 강평도 제 강평도 들어 있고요. 그런 샘플 수업이 들어 있고 그다음에 작년에 막각 지역 수석 합격자들 작년에 합격한 선생님들이 이제 저한테 강의 이렇게 듣
강의를 열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 수업들을 오픈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합격자 선생님들의 수업 샘플 이런 것들도 풍부하게 제가 올려놨으니까 아마 전사 자료 있잖아요. 수업 제가 이제 모범 수업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수업 보시고 전사 자료 외우시면은 수업 실현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올라 있는 강의에는 전체가 다 묶여 있는 강의가 있어요. 수업 실현, 그다음에 면접, 그리고 교수학습 과정안, 수업 나눔, 요거 전체 하나로 다 묶어놓은 강의가 있거든요. 거기에는 굉장히 다양한 샘플들이 들어 있어요. 수업 샘플이랑 전사 자료 이런 거다 들어 있거든요. 자유놀이, 활동 중심 수업 두 개씩 해가지고 그 전사 자료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고 외우시고 하시면 큰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어떤 선생님들은 어머 수업 시험이 다른 거 나오는데 그 외우면 뭐해? 막 이런 선생님들 계신데 아니에요. 샘플 딱 머릿속에 외우시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응용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몇 개, 한두 개 정도는 좀 외워놓고 그대로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는 게 의미가 있겠죠? 자, 선생님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1차 준비 지금 이제 매진해 주시고, 이지선 교수와 함께 공부하시면, 이지선 교수라는 대안이 있습니다. 1차 끝나고 나면, 저 대안이 딱 마련돼 있으니까 저하고 함께 하시면 2차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차의 비중이 점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는 거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2차 합격, 최종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 열심히 준비해 주시고요. 또 2차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격을 기원합니다.